그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이유는 하나, 종교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1950년 북한의 종교인은 전체 인구의 24%에 달했다. 기독교가 번성했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이 밝힌 종교인은 0.16%에 불과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많던 종교인이 사라졌을까? 종교는 미신이다. 종교인들은 죽어서야 그들의 습관을 치료할 수 있다. 북한의 종교 박해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 시작되었다. 많은 종교인이 박해를 피해 남한으로 넘어갔다. 한국전쟁 이후 차별과 박해는 더 심해졌다. 1950년대 후반에는 천도교 청우당원, 기독교인, 불교 신자 등 종교인들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했다. 직장과 학교, 기업소 등에선 대대적인 반종교 선전이 펼쳐졌다. 종교인을 비롯한 적대계층은 산골 오지의 농장이나 광산으로 추방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됐다. 다른 곳으로의 이주나 도망은 불가능했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4조는 김일성 신격화를 잘 보여준다. 10대 원칙은 북한에선 헌법이나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의 코란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물론 북한 헌법 제68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또 북한 당국은 2009년 제출한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있으며 평양의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개성의 영통사와 금강산의 신계사가 복원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종교시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해외 종교단체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임이 밝혀졌다. 종교인은 정치범으로 취급됐다. 몰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 오랜 기간 박해와 탄압이 계속되면서 북한에서 종교인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대규모 탈북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탈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종교는 다시 북한 내부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북한 당국도 다시 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보위부는 중국 지하교회와 탈북 교인 색출을 위해 비밀 요원을 중국에 파견했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종교를 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당했다. 이 과정에 심한 구타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굶주림,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다. 기독교인으로 판정되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은 수령 개인 숭배에 대한 이념적 도전이며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주민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종교를 갖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극심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 이는 유엔 자유권 규약과 아동 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두 조약의 당사국이다. COI는 북한 당국의 종교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이 처벌과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